미국이 오를 때는 우리는 지지부진했고, 예. 미국이 3, 4월 쯤에 그 기업 어닝이랄지 기업 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져서 떨어지면 우리도 그때는 떨어질 거다. 예. 근데 우리는 맨날 맞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 많이 떨어져서 덜 맞겠지만, 예. 그때 오히려 중국 주가는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주가가 작년에도 많이 떨어지고 올해도 많이 떨어졌지만, 예. 중국 주가가 뭐 명목 GDP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지나치게 좀 저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뭐 연 한 5% 성장한다고 하니까. 예예. 예. 그래서 미국 주가는 3, 4월에 많이 떨어지면 중국 주가는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아. 우리 주가를 좀 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이.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는 떨어지면 그거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예. 중국이 조금 오르면 그거는 상방.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예.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크런치가 됐습니까?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수출 비중 예. 중국이 20%고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은 18%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 되는데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출 주도록 경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20% 미국이 18%. 그러네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네요. 두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 비중도 최근 들어서 6%대로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수출을 예. 하는 것이고 중국은 수입을 하는 건데 예. 중국 전체 수입국들 중에서 우리가 한 6% 정도 예. 차지한다. 예. 그게 이제 미국 일본 다음에 이제 예. 한국이 됐는데 예. 이게 의미하는 거는 중국 시장을 이러다가는 뭐 영원히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중국이 사실 우리가 만든 거 거의 비슷하게 이제 모든 걸 만들어내는 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전자제품도? 예, 전자제품도. 완제품은? 예. 예. 아마 뭐 중간제 반도체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시간 걸릴 예. 거고. 그런데 예. 우리 수출이 최근에 증가한 거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반도체는 수출이 증가하는데요. 예, 중국으로는 앞으로 무역 작년에 적자 많이 냈습니다만은 약간의 흑자든지 소폭 적자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제 흑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세안 지역입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그런데 예. 예. 아세안하고 인도하고 우리 수출 비중이 21% 정도 되거든요. 사실 미국과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네요. 인도가 한 3%고 아세안 지역이 18%인데요. 인도 플러스 아세안. 네. 네. 이 나라들은 뭐 반도체는 좀 생산 못하고요. 그렇지. 전자제품도 뭐 네. 굉장히 약할 자동차. 거고. 자동차. 네. 우리 수출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쪽으로 수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작년과 11월까지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서요. 우리가 저 소득 투자 수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자하고 배당 수지 흑자가요. 작년 11월까지 296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예. 근데 상품 수지는 256억 달러 흑자였거든요. 지난해? 예. 예. 작년 11월까지 12월 예.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적자였단 말씀이신 거죠? 아니, 흑자였습니다. 상품 수지도 흑자였어요? 예, 예. 아. 근데 우리가 여행 수지가 적자가 커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아.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예, 예, 예. 예, 작년 통계 보니까 우리가 금융으로 해서 돈 번 돈이 상품 수지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역으로. 그러니까 금융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점점 일본화돼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덜 하다 보니까 저축이 투자보다 높고요. 9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조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했고 증권 투자했죠. 그렇죠. 주식 채권, 특히 예. 미국 주식 엄청 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게 이제 한 1조 달러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벌어 놓은 국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정부와 가계와 기업이 벌어 놓은 국부를 통해서 예. 해외에 투자를 했어. 우리 예. 기업에도 투자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의 배당 또는 뭐 시세 차익으로
먹고 살만하면 그것도 좋죠, 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국민연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예,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2010년에 6%였어요. 예. 근데 작년에 30%가 넘어서 버렸거든요. 와.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4%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뭐 작년에 그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강의했어요. 당신들 어깨 무겁다. 당신들 해외 주식 투자하는 돈이 어떤 돈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국민 기업, 가게 기업들이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다. 예. 사명감을 가져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국내 시장에서 증시에서 연기금이 지금 계속 판다. 예. 계속 이렇게 줄고 팔기만 하냐. 예. 근데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은 곳으로 돈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좀 팔고 다른 대체 투자랄지 해외 시장에서 예. 적절하게 수익 나는 걸로 그래서 수익이 나야 예. 그래야 연금 낸 가입자들이랄지 국민들에게는 좋은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네요. 국내 증시에서 파는 게 수익이 여기서 좀 덜 날 것 같다라고 예. 하면 파는 수밖에 없네요. 연기금은 예. 근데 예. 국민연금 수익률이 아직 작년까지는 최종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예,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연평균 5.8%였습니다. 그렇죠. 그 5.8%가 뭐냐면요. 예.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명목 GDP 성장률만큼 수익을 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잠재 명목 성장률이 3.7%예요. 지금? 예. 예.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평균 3.7%라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국내에서는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은 합리적 지금 선택을 하는 거네.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따박따박 팔고 있는 거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은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고 예. 성장성이 좀 보여야 국내외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뭐 저평가되어 있다. 그 요인들은 그동안 세 가지로 지적이 됐거든요. 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리스크.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가 그렇죠. 그렇게 좋지 못하다. 예. 그리고 배당 성향이 낮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안타깝게도. 예. 지배구조 좀 서서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은 조금 좋아졌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렇다, 그렇다. 예. 예, 그게 뭐였었냐면은 예, 그때 보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생기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나눠갔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보니까 기업 몫은 증가했고 가계 몫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통계를 보니까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 그래서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3년간 실시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기업한테 임금 올려달라. 아. 투자 늘려달라. 예.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이라도 늘려라. 아. 이런 거 세 가지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사실 그 뒤로 기업들 배당성이 좀 높아졌었어요. 예. 예. 근데 아직도 뭐 선진국보다는 낮은 그렇죠, 수준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건 아직도 기업 지배 구조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올해 저는 뭐 북한 리스크가 이게 계속 좀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외신에서도 4월 그 국내 총선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11월 대선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누가 되든 간에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김정은 입장에서 예.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에 곤란할 거야라는 그 사인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 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뭐 미국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리스크가 올해 주식시장에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뭐 안 좋은 이 관련해서 증시와 관련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밖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총액이 또 한국의 시가
저 대만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네. 뉴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일본이 다시 중국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니케이가. 예. 네. 이게 지금 세상이 좀 변하나 이런 느낌도 네. 들고요. 세상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네. 저는 일본이 그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1980년대 일본이 너무 잘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일본 GDP가 미국 GDP를 70%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85년 9월 플라자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어렵게 만들었죠. 예. 행강수 유도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86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반도체 협약이란 걸, 미일 반도체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약 내용 보니까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20% 이상 쓰라.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일본이 어려졌지만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엔강세가 되니까 우리 온약세가 되면서 우리 수출 86년, 88년 급격히 증가해버렸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삼성이 그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만 일본 반도체가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반도체가 우리가. 좋아져 버렸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최근 보면은 지금 엔이 굉장히 약세죠. 예. 근데 미국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또 2년 전, 뭐, 일본이 그 라피다는 반도체 회사를 대기업들이. 라피다. 합종연회에서 만들었지. 예, 여섯 개 예. 대기업들이 만들었는데. 또 미국이 중국 현지화에서 그걸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라피다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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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본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엔화와 예. 반도체를 미국이 그냥 가만 놔두고 있다. 예. 또는 지원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일본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인플레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일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동안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일본 가계가 소비를 밀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보면요. 소비를 미룰 수가 없거든요. 아, 전 세계 다른 시장에는 그 악재였지만 디플레이션의 허덕였던 일본에게는 호재였다. 예. 그래서 일본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아직도 89년 수준에는 못 미쳤죠. 네. 거기에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 네. 그럼 우리도 근데 대만 시가총액을 보면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책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예. 이게 과연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인가? 그렇죠. 예. 외국인 보기에는 좀 고개를 끄덕끄덕 뭐 흔들릴 거거든요. 예. 이 북한 리스크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예. 어떤 저평가의 해법, 근본적인 저평가 해법을 할 수 있는 거는 북한 리스크는 어떻게 기업들이 할 수가 없고 예.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그 아들, 딸에게 싸게 주려고 이 이중상장도 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안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중상장 때문에 뭐 LG다 삼성이다 그러면 지주사가 따로 하나 있고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사업회사들이 계열사들이 엄청 있는데 예. 그걸 다 상장을 해놓으니까 예예. 이 계열사들의 어떤 시가총액도 시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예. 지주사가 한 30%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지분도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각각 다 할인을 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그 레이시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예, 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이제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도 예. 좀 작은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예. 계속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예. 그런데 요새 뭐 일부 그 주주 지배구선 주주들 운동들이 조금씩 그렇죠. 일어나고 예. 있거든요. 아직 대기업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부 그 중견기업한테 그 예, 개별 그 주주들. 그렇죠. 이런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네. 뭐 지배구조 개선해라 그다음에 뭐 배당을 더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배당 같은 경우도 이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속설이 네. 통념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네. 배당
지금 이익이익금도 충분해. 예. 캐시플로우도 좋아. 예. 매년 매년 괜찮게 벌어. 예. 근데 배당 상향을 극적으로 높이지 않는 이유는 예. 물려줘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높으면 예, 예. 그 배당을 제대로 하면 예. 배당을 제대로 하면은 상속세를 많이 내.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죠. 그 대통령이 한 말이 예. 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꼼수거든, 꼼수. 꼼수 때문에 이게 저 디스카운트가 된다. 예. 아들 때문에 아들 물려주기 위해서 기업 주가를 일부러 이제 밟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예, 예. 그럼.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진짜 한국 자본주의는 안 좋은 자본주의인 거고. 근데 그걸 위해서 또 상속세를 또 내려줘야 된다. 예. 그러면은 이런 논의가 사실 좀 굉장히 좀 부끄러운 논의인데. 예,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 보니까 시장의 통념과 실제 진정한 자본주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자본주의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디스카운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일부 그 제가 보기에는 중견기업 정도 해당되는 거지. 예. 대부분 기업에는 뭐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이 지금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는 참 그렇고 그 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뭐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없는 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